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또 대비해야 할지, 어떤 종목을 기대해도 좋을지, 기대해야 하는 종목과 업종 확인해 보고요. 대안주로 저희가 두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조 대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기대해도 괜찮을지 두 분이 꼽아오신 기대해도 괜찮은 업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자,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업종은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재건축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전과 관련된 수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건설주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오늘도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고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해외 수주에서의 공백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게 좀 아쉽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 건설주 여전히 좋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건설주가 어제 뭐 현대건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건설주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뭐 서울시에서 어제도 뭐 건설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요. 자, 일단은 먼저 김인수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비가 많이 옵니다. 네, 비 조심하시고요. 예. 네, 많이 오나요? 네, 많이 지금? 옵니다. 뭐 돌풍의 제가 출근할 수준이라고. 때는 조금 왔는데. 네, 일단 그게 더 우선인 것 같고요. 예. 일단 건설 업황을 얘기를 하면서 앵커님은 이제 부동산 업황 말고 네. 건설 업황이라고 하는 부분들 쪽에서 지금이 업황의 초입일까요? 아니면 업황을 다 지나가는 이제 중간쯤일까요? 아니면 업황의 고점일까요? 씨,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 네. 부동산에 관심 많으셔서 혹시나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답 안 하실 거죠?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업황 초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초입이요? 네. 그만큼 이제 지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미분양 지표를 보게 되면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 쪽에서 이제 건설 수주나 이제 여러 가지 건설 수주의 동향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 어떤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국면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변에서도 건설이 이제 올라가는 건물이 올라가는 그런들 많이 보시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그와 함께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들이나 여러 가지 동향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됐죠. 왜냐면 겨울인데 누가 건설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인되는 2분기 정도부터는 좀더 빨라진 실적이나 여러 가지 동향들이 확인되기 이러한 관점 쪽에서 거의 업황 초기 국면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또 계속 이슈가 나오는 게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뉴스가 나오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분은 또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규제 완화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판을 좀더 깔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더 높아지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여러 가지 기조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하지만 이제 건설 업황을 계속 이끌어가면서 호황을 갈때 건설사 입장 쪽에서는 어떤 수익 관련된 쪽에 계산기를 좀 두들겨야 될 국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원자재 가격들이 급하게 올라오고, 거기다가 또 쇼티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쪽에서 제대로 어떤 공급이 안 된다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라고 보게 되면 또 어떤 오른 가격만큼 충분히 가격을 이전해서 내가 어떤 수익성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이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아직 큰 부담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2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뭐 저에게 질문을 주셨지만 본인이 직접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 초입이다. 이 건설 업황의 뭔가 앞으로의 성장의 초입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윤조 대표님은 건설 업종 어떻게 보세요? 일단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좀 한번 짚어보셔야 될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예전에 건설업 하면은
해외 수주로만 주가가 움직였었던 그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였고요. 그때 과당 경쟁을 해외 쪽 기업들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수주가 나중에 부실 수주였다라는 게 드러난 게 이제 2018년도, 19년도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까지 받았던 수주의 손실을 다 생각하면서 건설주가 이제는 내수주로 바뀐 게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내수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초부터 건설주가 랠리가 됐던 거는 어떤 국내 수주나 재건축에 대한 모멘텀으로 국내 수주처럼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 알게 된 거는 원자력에 관련된 어떤 선진국의 재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는 원전을 이제 건설하거나 어떤 원전 수주가 가능한 국가가 몇 개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몇 개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되면서 뭐 속된 말로 양쪽으로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